모든 고기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니까 식감 어떠세요? 와! 저 세상 식감 나오지 않습니까? 와! 아,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나와요. 이게. 와! 아니, 농담 아니에요. 새우 먹는 것 같아요. 좀 큰 새우 아주 맛있게 구워 먹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형님들 돈까스 TV 집에 왔는데요. 대박입니다. 지금이 보십시오. 꽉 찼어요. 테이블이 꽉 찼는데 지금이 몇 시냐면요. 땡겨드려 볼게요. 거치대는 없지만 땡겨드려 볼게요. 지금이 11시 38분입니다. 12시도 안 됐어요. 11시 38분인데 테이블이 꽉 찼어요. 와, 돈까스 TV 집인데 이 고기를 이렇게 숙성 12시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예약이 몇 명을 해놓고 가고요. 이렇게 예약을 몇 명을 써도 돈까스 TV팀 집 진짜 대박이에요. 와우. 근데 이 벽만 보셔도 맛있다는 게 감각이 느껴지죠. 대박 아닙니까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또 자랑스럽기도 하지요. 제가 먹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됩니다. 지금 11시 40분이에요. 12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테이블이 꽉 차고요. 꽉 차고 예약을 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예약을 해놓고 나가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분, 저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돈까스 TV집 가라고. 회원님, 돈까스 TV집에 왔습니다. 정말 숙성 돈까스의 달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 제가 사실 지금 좀 먼저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이랑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고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먹어본 중에, 아 그리고 회원님도 아시죠? 다 책임져야 돼 있잖아요. 돈가스가 어디서 탁 이렇게 자리 잡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와 여기는 제가 정말 강추입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돈가스 먹어본 중에. 우리 돈가스 TV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돈가스 TV의 선호식입니다. 오픈해도 되죠? 네, 위에장, 이거 바로 위에 쪽에 걸릴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돈가스 TV로 넘어가고 댓글이랑 더보기 창에 교정을 시켜놓을 테니까 거기 가시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돈가스 자료, 음식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등심, 양식 돈가스를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치킨 돈가스, 이게 처음 메뉴가 이거 오래돼서 보이진 않는다는데 오늘 고기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정말 숙성 돈가스라는 어떤 진수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돈가스 TV님 그냥 고기 얘기, 그냥 어떤 돈가스 TV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다 드셨잖아요. 네. 안심은 원래 안 했었어요, 제가 메뉴로. 이게? 예, 원래는 시간도 뭐 들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조리 시간이 원래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 2년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부드럽게 하는 식감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고기 맛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육제라든지 염지제라든지 네. 다른 이제 좀 뭐랄까,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데 저는 이제 튀김 기술하고 이제 물리적 연육이라고 칼집 내는 그 부분을 좀 뭐랄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원래 지등심, 등심을 원래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너무 했는데,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안심을 이제 하면서 여기는 직장인 당권이다.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것도 더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시간 튀김 시간 단축도 그렇고 근데 너무 싸요.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 튀김 기술을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닭가슴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안심이 너무 비싸서. 아 진짜. 네. 근데 닭가슴살이 이것도 네. 두께가 점점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거 네네. 한번 지금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네. 이거 야 이거. 예. 왜냐면 닭가슴살 보통. 뻑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야, 제가 이거 그냥 한입 이렇게 베어보세요. 기자 딱 놓고 네. 아 회원님 이게 등심을 먹어보니까 네. 와 숙성이라는 이 의미를 제가 진짜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딱 담백하게 이것만 딱 모든 고기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니까 식감 어떠세요? 와 저 세상 식감 나오지 않습니까?
와.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나와요. 이게. 와. 아니, 농담 아니에요. 새우 먹는 것 같아요. 좀 큰 새우 아주 맛있게 구워 먹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식감도 되게 부드럽죠. 뻑뻑함도 없이. 지금 이게 좀 식은 거거든요, 촬영하느라고.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 와, 고급 새우나 고급 뱃살 맞나요? 이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골 때리네, 이거. 예, 튀김 기술이 정말. 예, 그리고 돈가스집들마다 다른데. 예. 와, 그러면 이게. 예. 이걸 칼집이랑 튀김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쵸. 그냥 기본 밑간에 밀개빵 해가지고 튀기는 거. 다 재료도. 저기 뭐야, 돈가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있어요, 또. 이건 또 수입, 뭐 냉동은 아니고 냉장이긴 한데, 국내산 냉장이긴 한데, 고기 원육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예. 예. 와. 대박인데요. 죄송해요. 얘기하는 중간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게살이라고 해야 표현해야 되지? 아니, 닭가슴살. 이거 먹어보지 않고는 저기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영상이나 사진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 맛을 내지?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말이, 이 소스 하나도 안 묻힌 거거든요. 묻혀야 되는데 그냥 먹어본 거예요. 와. 괜찮으실 거예요. 와. 아니, 이거 어떻게, 그 굽는 기술이 다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른 이제 고기 이제 돼지고기 가지고 한 거는 왜냐면 다른 돈가스집도 많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맛들인데 식감도 그렇고 거기서 뭐 그러니까 큰 편차는 없어요. 저도 그냥 저는 그래서 아주 뭐 저희 집이 뭐 대단한 집도 아니고 대단한 집. 아니 근데 이제 그 많이 이제 상향돼 있거든요. 돈가스집들도 이제 일식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도 올르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다른 분들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와. 튀김 옷 자체도 거기에서도 강조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바삭함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드러운 식감을 갖다 더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저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음식이 이렇게. 예, 예. 저온 튀김이라고 하는, 저온 튀김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뭐랄까 바삭함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더 되면 다른 게 상쇄, 이게 뭐라 그럴까 상쇄가 돼 버리는데 그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가 목표예요. 선생님 너하고 전세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등심 돈가스 많이 먹어보잖아요. 옛날 돈가스들. 그래서 숙성이라고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이게 돈가스 식감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지? 고기 숙성 맛도 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거 돼지고기야, 소고기야 물어봤다니까. 이 숙성이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숙성 저기 이제 교육을 받고 숙성 전문가분들 저기 가서 나중에 교육 받고 난 다음에도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친구가 있으셔서 최정남 이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유튜버 정유광님 스승님이세요. 그래요? 네. 해외에서도 되게 이제 숙성 그 납품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고기 그것도 전문가신데 실무에서는 좀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교육도 하시고 저희 가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제가 재고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튀겨서 다른 분들하고도 또 먹어보고 두세 번 그렇게 또 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숙성 맛에 대한 그게 좀 자신감이 붙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숙성 맛을 근데 이게 되게 그게 저도 계속 이렇게 좋을 수는 없고 그렇지.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나가는 게 그게 정말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숙성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장비빨이 또 받쳐주는 것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돈가스 TV 집에 왔잖아요.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세 종류를 먹고 마지막에 히트나나를 먹을 건데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지금 돈가스 TV로 바로 널러가게 그거 누르시면 돈가스 TV로 바로 가요. 그리고 보시고 회원님들이 너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집이잖아요. 근데 궁금하셨던 이유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메뉴부터 한번 제가 설명.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숙성 돈가스 전문. 제가 돈가스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 숙성 맛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야 이게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먹으면서 이거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숙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가보니까 감칠맛 나는 어떤 기술들을 연구를 하셨더라고. 근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 가장 많은 게 등심. 제가 한 게 등심. 요거 등심 같죠? 등심이랑 안심. 어디 있냐? 넓은 거. 안심이랑 그 다음에 치즈 돈가스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치킨 돈가스도 있는 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주 메뉴인데 문제는 이게 다 숙성됐다는 건데 맛이 정말 너무 좋아요. 회원님 더 많은 내용 보시려면 유튜브 돈가스 TV 검색하시면 돼요.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시죠 이제? 돈가스 TV 검색하시면은 거기 가서 고기를 같이 연구 좀 해보십시오. 정말 물어볼 거 물어보기시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인트로를 딴 데서 찍었어요. 인트로를 찍었는데 세 개 먹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온 겁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게 주 타이틀이 숙성 돈가스 전문이고요. 고기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숙성을 해서 한 거예요. 선생님, 돈가스 집으로 살아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다 체인점으로 엮여 있고, 체인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돈가스에서 어떤 뭐 탑클래스가 된다는 건 힘든데, 이 돈가스 TV님은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기술력이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전 먹는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맛있어서 지금 딴 데서 영상을 찍었는데도 인트로 한번 찍으러 다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메뉴도 다 간단해. 이렇게 돈가스 합쳐진 거 안심하고 등심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하고 치즈 돈가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회원님 강추입니다. 안양 쪽에 계신 분들 검색해서 오시면 돼요. 이게 아니 제가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맛을 딱 봐야 되니까 안심, 등심. 등심.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즈 양식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치즈 양식이고 리트로 한 거죠. 옛날 이제 경양식집에서 했던 그 데미글라스 소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또 배워왔어요. 진짜? 물을 볶아서 채소 내려서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블로그도 몇 개 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맛보셔야지 이거. 이걸 그냥 다 그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야. 젓가락하고 해서. 오케이. 와, 형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제가 돈가스를 세 종류나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형님, 돈가스 TV님한테 다른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저는 맛 얘기를 잠깐만 해드려볼게요. 와,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안심. 안심으로 만든 돈가스고요. 벌써 고기가 맛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숙성 돈가스라고 잘 익숙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심 돈가스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지요. 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나요? 옛날 돈가스. 이거는 옛날 돈가스는 소스가 핵심이지, 어떻게 보면. 이 소스가.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씩 제가, 와우. 그러게. 제가 이런 행운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행운이. 우선, 안심. 여기.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야, 그냥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요렇게 안심 돈가스예요. 와우. 와. 숙성시킨 맛이. 야, 이거 등심이. 야, 이거 얼마야 이게 도대체? 아니, 만 원밖에 안 해요. 이래, 인데, 와, 이렇게 맛있는데? 대박인데? 등심은 딱 등심 맛이 납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제가 고기는. 이거는 등심. 그러면 등심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딱 등심에서, 와, 대박입니다. 대박. 또 고기는 담백담백 한번 먹어봐야죠. 와, 강추. 야, 이거 어떻게 이게 돈가스인데 이렇게 맛이 나지?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와,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에요. 와우. 야, 회원님들 먹고 싶죠? 큰일 났네.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먹네요. 돈가스집에 오십시오. 안양입니다. 몰쳐서 오십시오. 몰쳐서. 요거는 요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 옛날에 전통 돈가스죠. 와,
등심 돈가스 진짜 죽여주는데요. 등심 돈가스가 와우 다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 돈가스 이거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와 치즈, 진짜 치즈 보십시오. 큰일 나 난리 났겠다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이렇게 난. 형님 돈가스 TV 집에 빨리 가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빨리 놀러 가세요. 밑에 찍어드릴게요. 댓글이랑 더보기 창에 찍어드리니까 빨리 가서 이 고기 좀 거기서도 많이 구경해 보십시오. 와우 정말 야 가족이 와서 하나하나 시켜서 하나하나 시켜서 먹으면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야 이거 등심 돈가스 죽이는데. 와 이거 안심도 맛있어요. 안심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회원님 강추 중에 강추입니다. 끝판왕이에요. 돈가스의 끝판왕입니다. 누구도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뭐 가짜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먹는 유튜버도 아니니까 강추입니다. 회원님들 이렇게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안양에 와오셔도 야 이 값어치 충분히 빼고 가실 것 같아요. 진짜 강추입니다. 제가 혼자 맛있게 먹고 갈게요.